계속해서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모두가 잊지 못할 세월호 침몰 사건이 벌써 3주기를 맞습니다. 선체가 인양되고 있는 항구에 김정은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슬픔으로 몰고 갔던 세월호 침몰, 3년 만에 완전히 인양된 목포 신항을 찾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미수습자들의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란 리본에 담아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침몰의 진상과 규명을 밝힐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픈 마음에 신앙만을 찾은 국민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온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너, 나가 아닌 우리라는 것을 한마음 한뜻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더 이상 슬픈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수습자 고창석, 양승진, 남현철, 박영인, 조은화, 허다윤,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목포 신항에서 CNB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